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자식들 보면 언제나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아이고, 저거 저렇게 해서 밥은 먹고 살겠어 저거?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 저 답답해 정말. 아무리 걱정스러운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하등 필요 없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보면 혀를 차게 되고 또 이런 말이 입 밖으로 그냥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옵니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 자식들, 자기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도 부모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자식들, 헛짓거리로 고생길이 훤히 내다보이는 자식들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어떤 분들은 말을 듣지 않는 자식들을 고쳐보겠다고 잔소리도 하고 언쟁을 벌이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날카롭고 잔혹한 얘기들도 주고받게 되면서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었을 적 어렸을 적 생각해보면 우리도 부모에게 지지리도 안 들었고 속도 많이 상하게 해드렸지만 지금 모두 이렇게 제 몫을 다하며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게 신기하기도 하지만 모두들 각자마다 사람 구실하면서 산단 말이죠. 자식들이 부족해 보이고 자식들과 불편함이 생길 때는 무조건 우리 젊었을 때를 되돌아보면 지금 아이들의 마음도 보이고 해결 방법도 찾게 됩니다. 문제는 세상 모든 부모들이 자기 어렸을 적, 젊었을 적 생각하지 못하고 언제나 전교 1등만 해왔던 부모처럼 자식들에게 강요한다는 겁니다. 성숙한 부모라면, 부모다운 부모라면 자식들에게 네가 세상을 뭘 아느냐고 호통칠 것이 아니라 해줄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괜한 자식 걱정 대신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니 부모라면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자식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자식 못됐다 욕하기 전에 자식들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걱정 대신 부모가 자식에게 해줘야 하는 것 첫 번째, 자식의 미래를 예단하지 않는다. 주위에 이런 분 있으세요? 이웃들이 모두 알던 그 사고뭉치 자식이 커서 성공해 효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 덕에 호강하는 부모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식 자랑에 침이 마르고 어렸을 적부터 애가 총명했네, 싹수가 있었네, 효심이 가득했네, 말도 되지 않는 순독 99%의 거짓말에 가까운 과장을 하고 다닙니다. 아니 예전에 그 자식이 사고치고 다녀서 동네방네 울고 다니고 365일 눈물 마를 날이 없이 살았던 그 기억을 동네 사람들 모두 또렷이 하고 있는데 어디다 대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닙니까? 사고뭉치가 세월 지나서 저렇게 사람 구실을 하고 효도를 하고 그렇게 달라진 사람으로 살지 누군들 예상했겠습니까? 세상 일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 눈에는 걱정스럽고 한심하기까지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또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면서 했던 야 저거 나중에 밥은 먹고 살겠나 하는 걱정과 우려도 우리가 자식들의 미래를 예단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절대로 자식이 듣는 앞에서 이렇게 허무맹랑하고 아무 근거도 없는 예단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실 그거는 자식을 위한 말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단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걱정 대신 부모가 자식에게 해줘야 하는 것 두 번째, 자식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놓는다. 여러분들은 자식에게 어떤 부모로 나중에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잔소리하고 강요하고 일일이 간섭하고 하고 싶었던 것도 못하게 막았던 그런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자신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언제나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도와주는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자식들 가슴에 멍과 원한을 남겨줄지 사랑을 남겨줄지는 우리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류대학도 좋고 번듯한 직장도 좋고 성공도 좋고 다 좋지만 그것들을 위해서 자식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려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다 자기 잘 되라고 하는 일이고 나중에 부모만 알게 되고 그때 가서는 다 고마워할 거라는 말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망가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들의 눈높이와 기대에 견주어 보면 자식들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기대만큼 따라주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도 우리 마음에 담긴 말들이 자식들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부모 자식 관계를 망가뜨리지는 않을지 입 밖으로 내기 전에 고심하고 또 고심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무리 천륜 사이라지만 말 한마디라도 틀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는 원만한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최우선적으로 놓아야 합니다. 걱정 대신 부모가 자식에게 해줘야 하는 것, 세 번째, 자식의 현재 모습을 인정해준다. 어느 부모나 자식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틀에 맞는다면 자식이 의젓하고 믿음직하고 자랑스럽기까지 하지만 이 틀에 벗어나면 걱정되고 못마땅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그 틀에 자식을 맞추려고 그 틀에 넣으려고 설득도 하고 애원도 하고 협박도 하고 언쟁도 벌이죠. 인생을 오래 살아온 부모로서 산전수전 경험이 풍부한 인생 선배로서 애정을 갖고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하는 삶이라는 성공하는 삶, 잘 사는 인생이란 틀에다가 자식을 끼워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고 강요하는 그 틀이라는 것이 정말로 안고불변의 진리와도 같은 것인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차분하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부모 자신이 못 이룬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남들에게 자식 잘 키웠다는 소리를 듣고 싶거나 어디 가서 자식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자식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이 있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부모의 생각이 시대에 뒤떨어져서 낡은 틀로 자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모인 우리 스스로가 묻고 또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부모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식들도 자신들만의 길이 있을 테고 인생이 있고 또 생각이 다 있습니다. 부모 틀에 맞추려 하지 말고 또 그 틀에 벗어나 산다고 안타까워할 일도 아니고 부모 말 안 듣고 산다고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힘내라, 우리는 언제나 네 편이다. 그렇게 격려해주는 것이 인생 더 살아본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일입니다. 걱정 대신 부모가 자식에게 해줘야 하는 것, 네 번째, 마지막, 인생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줘라. 부모 눈에나 언제나 어린 자식이지 이젠 어딜 가나 성인입니다. 자식에 대한 보호 본능이 과해져서 성인이 되고 더 나아가 결혼한 자식들의 생활까지 하나하나 간섭하는 삐뚤어진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못하는 미숙한 부모들이죠. 이분들의 생각은 마치 80년대 초반에 통금 제도를 없애면 도둑놈들이 밤새 날뛰고 남편들의 귀가는 더 늦어지고 청소년들은 모두 탈선할 것처럼 우려했던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막상 통금 제도가 없어져서 한밤중에 돌아다녀도 되는 세상이 되었지만 범죄율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남편들도 아이들도 무탈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 큰 성인이 된 자식들에 대한 통제권조차 놓지 못하는 것은 통제해야 안심이 되고 통제하지 않으면 불안한 자기 마음 때문에 자식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 큰 성인이 된 만큼 그에 맞는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자식들 가정과 부모 가정 사이에 균형도 찾아지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차고 넘치는 자식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언제나 잘 살아갈지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부족하고 엉뚱하고 철없고 무모하고 대책 없고 그렇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부모 마음속에 담긴 그 감정들을 모두 자식들에게 드러내서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관계를 망치기 일쑤입니다. 지금도 이런저런 이유로 자식 걱정에 하루도 편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자식 걱정은 개나 줘버리십시오. 자식들이 우리 부모에게 무엇보다 필요로 하는 것은 걱정이 아니라 인정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일입니다. 괜히 자식들의 미래를 예단하고
우리들이 정한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자식들에게는 자식들의 인생이 있으니 존중해주면 될 일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식들과 만나면 웃음꽃이 피어나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